오늘은 닭찜입니다. 양파, 감자, 당근, 대추요. 그리고 닭은 끓는 물에 제가 데쳐 씁니다. 그러면은 닭찜은 우리 전통의 닭찜이거든요. 그래서 한식 자격증 요리에 닭찜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자를 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돌려 깎습니다. 그래야 국물 속에 들어가서 둥글둥글하게 잘 익히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원래 네모졌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원으로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하트 모양이 된답니다. 그래서 원만한 성격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도 둥글둥글하게 깎습니다. 할배 나니까 찬물에 담가둘게요. 모서리만 돌려 깎으면 됩니다. 껍질은 벗겨두고요. 당근은 갈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갈변이라 하면 공기와 접촉함으로써 금속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의해서 색깔이 변해서 는 거를 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일 같은 거를 설탕물에 담가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죠. 설탕물에 잠겨 있음으로써 공기와 접촉이 차단되니까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양파는 3등분을 하면 됩니다. 요 밑이 살아있게 떼지 말고, 예. 떼진 거는 할수 없고. 그러면 이제요, 이 애에다가 양파즙을 재워두면 닭의 비린내가 가신답니다. 청주 후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양념해 봅니다. 간장은 반컵이거든요. 100입니다. 설탕은 항상 간장의 반인 거죠. 그러니까 한 2 100이니까 50을 담으면 되죠. 그리고 미리 제가 마늘은 다졌습니다. 마늘 다진 거 깎아서 2큰술 될것 같아요. 파 다진 거 그다음에 생강 다진 거 후추, 갖은 양념입니다. 간장, 설탕, 파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추. 생강이 들어가죠. 생강은 조금 냄새가 나는 음식에 많이 들어가요. 닭찜, 닭의 특유한 냄새를 잡기 위한 거. 그리고 또 돼지고기 잡내를 잡기 위해서 또 많이 들어가죠. 다 넣는 게 아니고, 예. 오징어 볶음도 오징어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서 생강 들어갑니다. 양념을 넣고, 예. 물은 참기름만 넣으시면 됩니다. 양념 핸드에다가 일단 물한 컵을 넣어볼게요. 양념을 닦아서. 한 것만 넣어도 되네요. 딱 참기름 말락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불을 켜서 뚜껑을 닫고 끓일게요. 끓으니까 감자요, 당근, 대추까지만 넣고 양파는 마지막에 넣을게 넣습니다.
거의 다 졸여졌기 때문에 양파를 넣습니다. 양파는 사란 듯이 졸여야 되니까요. 마지막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국물을 전체적으로 끼얹어가면서 그래야 반질반질해지니까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질합니다. 국물이 끈적해집니다. 다 많이 완성됐을 때는 이렇게 끈적하죠. 이건 마지막에 올려서 조금만 넣을게요. 소금도 약간 넣어주고 참기름 넣고요. 마무리합니다. 완성입니다. 먼저 고기부터 먼저 닭고기부터 먼저 담고요.